쭉 내려봐. 오른손도 잡고 내려봐봐. 오른손 잡고. 어, 이거 팔 내가 들고 있는 거야? 아니야. 이렇게 있으면 완전 고정값이거든? 이게 고정값이야. 그냥 이렇게 해서 올리면 고정값인데 그냥 말하나 말아서 힘 풀어놔야 되나 보다.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. 말았으면은 여기서 살짝 배꼽 명치를 살짝 올려서 쭉 펴주는 느낌이 좀 필요해. 쭉, 쭉 이런 느낌. 그럼 여기서부터는 크게 힘들지 않아. 그냥 나만 그런가? 오케이. 어쨌든 괜찮아. 오늘 지금 왼손으로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봐. 네. 배웠지? 네네. 어려워? 아니요. 안 어렵지. 뭘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? 뭘 어떻게 해야지 이게 이렇게 가는 거라는 게 학습이 돼? 그게 학습이 돼야 돼. 그냥 마냥 하라는 대로 해서 될 게 아니라 아 이렇게 드니까 체가 가볍구나. 네. 그리고 내가 팔을 보내면 안 됐구나. 여기 잡아놓으니까 몸이랑 같이 나가는 느낌이 이런 느낌이구나 라고까지만 알면 돼. 조금 짧게 잡아도 괜찮아. 너무 힘들면 너무 누르면 안 돼. 자 손목 봐봐. 봐봐. 손목 어디 눌러요? 손목을 이렇게 누르잖아. 아, 이렇게 누른다고요? 이거 하지 마. 아 네. 이렇게 들어. 이렇게 딱 잡는 거야. 새끼손가락으로 딱 잡는 거야, 그냥. 뭐해? 좀 들어. 지금 연습이니까. 얘 좀 조금만 펴봐, 여기. 어, 오케이. 요 정도. 오케이. 요 정도는 편하지? 네. 그래, 요 정도는 돼 있어야지. 어휴, 이제 됐네. 팔 툭 내려놓고 상체를 좀 든 상태에서 팔을 툭 내려봐. 그렇지. 툭 내렸지. 모자라는 거를 충당을 해야지. 네. 이렇게 내려놓고 아, 너무 낮아요 올릴 거예요 이게 아니라고. 네. 그냥 선 상태로 팔을 딱 해놓고 앞에서 들어야 되겠다. 자 이렇게 들어 그냥. 허리 펴고 이렇게 들어. 자 앞으로 돼 있지? 헤드 페이스 이렇게 놔. 네. 이렇게 놓는 거야. 오른쪽에 놓는 거야. 네. 앞쪽에 놓는 거 아니야. 이렇게 놔. 그래야지 손등이 일자로 만들어져. 들어오면서 살짝 꺾이는 거 괜찮아. 아. 근데 애초에 왼팔과 일자가 된 상태로 헤드 페이스에 리딩 엣지 부분이라 그래. 네. 엣지 부분이 바닥과 수직. 네. 이게 가장 좋아. 바닥과 수직이요? 얘가 아, 네. 얘가 일자로 떨어지면 바닥과 딱 수직 되겠지. 네. 요거는 눕혀 있는 거지. 네. 요것도 눕혀 있는 거지. 네. 요렇게 일자지. 네. 그 상태로 일직선상에 면도 맞았어? 네. 오케이. 그러면 얘가 어중간하게 힘드니까 지금 여기로 들고 있잖아. 네. 얘로 쫙 잡아줘. 쫙. 어디가. 몸에 힘을 줘. 쫙. 야, 이 힘든 거예요, 진짜로. 아, 힘든 거야? 오케이, 오케이. 자, 이렇게 하고. 자, 잡았어. 조금 힘들어도 상체 좀 숙이고. 오케이. 그리고 오른손 대. 오른손 대. 이렇게 잡고. 얘가 잡혔잖아. 네. 잡으면 팔을 내리면서 상체도 이렇게 착 안 뜻이 내려가면 돼. 이렇게. 이렇게 어깨가 돼 있어야 돼. 네. 지금 이 어깨 꼭 기억해. 이거 딱 좋은 거야. 네. 지금. 그리고 여기 딱 조여지는 힘도 좀 나지. 네. 그렇지. 그럼 오른손 여기 들어와. 오른손 들어와. 아니 오른손 들어와. 아. 여기. 오른손 들어와. 지금 뭘 할 건지 알지 지금? 네. 여기 있을 거야 헤드는. 이렇게 왼쪽 어깨가 낮아지지 않게 몸만 돌아봐. 그렇지. 몸 돌아. 그렇지. 오케이. 지금 왼쪽 어깨가 낮아지면서 도는 거야. 한 번 더. 삐뚤었네. 오케이. 백. 이게 더 삐뚤 느낌이요? 그래. 원래 다들 그래. 아. 채영이 다 삐뚤게 살아. 자, 백. 이렇게 올려줘야 돼. 이렇게. 이렇게. 대로 몸 턴. 그렇지. 한 번 더. 쭉 턴. 그렇지. 지금 손에 힘 풀렸어? 안 맞아요. 다시 한 번. 이거를 이제는 든다라는 개념이 아니야. 네. 이제는 뭐 어느 정도 됐어. 스피드를 내야 돼. 아... 스피드. 봐봐. 니체를 시작 하면 지 혼자 올라가. 시작 하면 지 혼자 올라간 거야. 근데 다들 여기부터 세세하게 내가 올리는 거야 지금. 그러니까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가. 준비 시작. 스. 이 타임프야. 바이킹. 준비 시작. 얘가 한번 올라갔다가 끝점 찍을 때는 거의 놓은 것처럼 가벼운 거야. 시작. 다리가 편해야 되겠지? 시작. 이렇게. 그러니까 공을 잘 쳐라가 아니라 이 느낌을 알아야 돼. 이 왼손의 느낌을. 이렇게 한 번 더. 이제 편하게 해봐.
그렇지, 앞에서 잡아. 응, 연습해. 그렇지, 그렇지. 오케이. 그렇지. 이렇게, 이렇게 잡아, 이렇게. 오케이. 잡고. 그렇지. 너무 낮아. 너무 낮아. 너무 내렸어. 너무 내렸어. 힘든 걸 사서 하지 마. 그냥 팔을 툭 내리다가 네. 자, 상체 내리지 말고 팔을 쭉 내려봐. 네. 오른손도 잡고 내려봐봐. 오른손도 잡고. 어, 이거 팔 내가 들고 있는 거야? 아, 자, 이렇게 상체 먼저 내리지 말고 복부에 힘을 줘. 얘를 움직인다고 상체가 왔다 갔다 할 게 아니야. 그냥 얘가 이렇게 움직여줘야 돼. 이 손목 힘으로. 네. 그렇지. 그렇지. 툭. 툭. 그렇지. 이렇게. 네. 이런 좀 결속이 됐지? 네. 이 상태로 등 빼면서 상체를 살짝 숙여. 오케이. 어, 오케이. 좋다. 그리고 그대로, 그대로 해봐. 하나, 둘. 그렇지. 템포가 생기지? 네. 그렇지. 어떻게 하면은 등에도 신경 쓰고 등 살짝 펴봐. 등 살짝. 그렇지. 그 정도. 오케이. 체중 지금 너무 앞쪽이야. 조금 뒤로 가. 체중. 엉덩이 뒤로 빼. 어, 상체 좀 들어. 오케이. 하나, 둘. 그렇지. 자신있게 와야지 안 무거운 거야. 자, 템포 알려줄게. 이제 지금 돌아가가지고 힘들잖아, 체들기가. 손등이랑 맞아야지. 하나, 둘. 이렇게. 상체 힘이 너무 많아. 어, 막 경직되지 마. 하나, 둘. 그렇지. 요 정도까지 올려야지 힘이 가벼워. 뭘 하는지 알겠어? 네. 어, 오케이. 헤드페이스랑 같아? 오케이. 너무 채 이렇게 있으면 못 빠져. 들기 힘들어. 요 정도에서 요렇게 들고 있어요. 요렇게. 그렇지. 요거야. 요거. 딱. 요 상태 유지하고 올려봐. 그렇지. 그렇지. 좀 다르지? 네. 요 상태가 유지를 해야 돼. 우리 전 시간에 배웠잖아. 그냥 이렇게 가지고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싹 조여가지고 딱 조여서 여기에서 힘이 딱 압이 있어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야. 오케이. 다시 한번. 조여주고. 좀 더 앞으로. 채 앞으로. 체를 좀 앞으로 밀어. 그렇지. 팔꿈치 잡아. 그렇지. 하나, 둘. 그렇지. 좀 상체가 낮아지는 게 아니야. 봐봐. 이건 낮아진 거지? 네. 이게 아니라 그냥 체를 이쪽 오른쪽 사람한테 체를 쭉 던져준다라고 생각해봐. 그렇지. 그렇지. 요거 딱 조여주고 상체 좀 들어. 조금만 체중 뒤로. 오케이. 하나, 쭉, 두. 그렇지. 이런 타이밍, 네. 템포 기억해. 힘 많이 안 들어갔지? 네. 팔꿈치 대, 여기. 손 대. 아. 어, 그렇지. 올라간다. 쭉. 그렇지. 좋아. 쭉. 그렇지. 한 번 더. 올라간다. 쭉. 여기까지. 팔꿈치가 떨어지니까 힘들지? 못 도망가게 여기 딱 잡아. 여기. 이렇게. 그렇지. 아, 그렇지. 그럼 땡겨. 팔은 오른팔은 네. 오른손은 손을 이쪽으로 땡기고 네. 몸은 가려고 하는 거야. 간다. 하나, 둘. 그렇지. 그럼 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느꼈지? 네. 이 움직임을 어떻게 해야 편하게 할지 몸에서 받아야 돼. 네. 오케이. 강제로 하는 거 아니야. 강제로 하면 그러면 중단해야 돼. 하나, 두. 그렇지. 그렇지. 이렇게. 한 번 더. 부드럽게 써. 하나, 둘. 그렇지. 쟤 잘 던져졌지 이번에. 응. 힘들면 얘기해. 이거 쉬운 거 아니야. 여성분들이 하기에. 내가 발가락이 너무 아파요. 발가락? 어디 발가락이? 발가락이 너무 아파요. 근데 신발 높은 거 신으면 안 돼, 사실. 아, 진짜요? 원래 골프 칠 때 신발 높은 거 신으면 지탱이 안 돼. 아. 될 수가 없어. 그러니까 붕 떠서 다니는 건데 그거 어떻게 보는 거야? 네. 키 높이도... 아, 그때 혹시 상처받았니? 이거 길이 때문에 상처받았어? 아, 조금? 오케이.